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기립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근육이 그냥 머리서부터 등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Erector's Muscle은요, 총 3개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제일 척추에 가까이 있는 거는 Spinalis라고 하는 근육들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옆쪽으로 있는 요 친구들을 Longissimus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리오코스탈리스라고 하는 요총 3개의 큰 기립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립근은요, 목 쪽에 있는 경추 파트, 그 다음에 중추에 있는 중추 파트, 요추에 있는 허리 쪽 파트가 세 가지로 다 나눠져 있으면서 쭉 이어져 있는 거라, 이런 기립근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총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각각 만져지는 머슬 파이버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갈 때는 제너럴하게 되게 브라드하게 처음에는 얕게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스페시픽한 근육을 잡을 때는 좀 강하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다시 약하게 들어가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마사지 요법을 들어갈 건데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요 근육이 뭐냐면 여기가 이게 수프라 스파네이로스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 카근이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스파이너스 퍼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카근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렇게 흩어내려다가 그냥 처음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뭉친 데가 있나 없나를 찾는 거라서 조금 뒤쪽으로 가볼게. 이렇게 들어가는 요 근육인데 이 극하근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익서널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운동을 할때 느껴나는 거라서 이거 할때 보면 한번 더 개성 세번 정도 해줘. 하나 요 근육 이렇게 삼각형으로 튀어나오는 요 부분 요거를 바로 극하근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릴렉스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테르스 마이너라고 하는 근육도 같이 잡고 있는데 테르스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레터럴 폴드는 바깥쪽 측면 거기에 있는 견갑골 바깥쪽 측면에서부터 이렇게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테르스 마이너. 테르스 마이너랑 인프라스파이너스를 같이 잡으려면은 등을 잡고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근육을 같이 잡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둘 올리면서 풀어주는 것이 이렇게 후셋 하시면서 올렸다가 괜찮을만 하죠? 시원하실까요? 언더니스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근육을 섭스캐푸라라고 하는 근육이야. 그래서 여기 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겨드랑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Subscapularis fossa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숄더까지 어깨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는 안에 이렇게 훅하는 이렇게 훅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쫙 잡고 있는. 자, 이 Subscapularis라고 하는 근육은 미디얼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서 지금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이 동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여기가 망가져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미디얼 로테이션을 하는 이 동작을 갈 때 근육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미디얼 로테이션 한번 해주세요. 후,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기 안쪽이 움직이죠? 여섯, 들어간다. 일곱, 여덟,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클리어 업 하면서.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뭐 대충 어떻게 어깨 회전근 4개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고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이 4가지 근육마다 각자 하는 그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이 망가지셨을 때 어떤 동작들을 해서 어떤 근육이 통증을 유발하고 어떤 부분의 근육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찝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사지라고 하시면 그냥 대충 아픈 부분만 누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사지도 자기가 다 움직여야 되는 근육들만의 그 자기들만의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주면서 좀 잘 잡아서 근육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